거리라기보다 하나의 도시를 새로 그 만들었다는 감이 듭니다. 예. 그것도 뭐 에너지 절약형 그 냉난방도 다 지열을 이용해서 한다 하기 때문에 굉장한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. 저국에 막강한 힘을 그 다시금 그 느끼고 있습니다. 예. 예. 건물에 그 사상이 있고 그리고 그 우리나라의 인민들의 그 마음이 깃들어 있습니다. 네. 짱! 감동했습니다. 이번에 와서 참 감동하고 있습니다. 참 좋은 거리가 생기고 우리가 진심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자랑스러운 거리라고 생각합니다. 운전 화려하게 새로 지은 여기서 사는 분들이 부럽습니다. 예, 나도 여기서 살고 싶습니다. 오늘 진짜 눈으로 봐가지고 이렇게 훌륭한 코모들 콘설트 거는 거 봐가지고 감동했습니다. 정말 봐가지고 나도 살고 싶게 되었습니다. 컴퓨터를 통해서 매층에 어떤 전시장들과 열람실들이 있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. 일본에 이런 시설이 없어요. 있어도 작고 예. 오늘 현재 말고 그 앞날 예. 그 훗날 위해서 어린애들 위해서 어린애들도 알기 쉽고 그 어른도 알기 쉽고 참 대단합니다. 참 발전하고 있다고 그림이 그렇습니다. 학생들이 배우는데 정말 그 지금 아이들이 배우고 싶어 하고 있는 것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참 감동이죠. 예. 학생도 데려오고 싶어요. 그래서 하루 종일 여기서 좀 자유로이 지낼 수 있으면 컴퓨터도 그다 제 나이도 빠르게 하시니까 그런 거 흥미도 있고 그것이 다 여기에는 갖춰져 있다. 우리나라 아이들이 부럽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. 네, 아주 재미있었어요. 예. 그 한 시간으로 어디 돌아가지만 한 더 몇 시간 돌면 재미있게 생각하고 그 우리나라에서도 무슨 것도 다 우리나라에서 생산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큰 감격이라 할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. 일반 시민들이 다 공부할 수 있도록 그리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? 그런 것이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. 예, 고맙습니다. 그 인민들을 위하는 원수님의 인민존지사상 다 그 반영된 그런 권장이라고 생각합니다. 세상에 여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. 이 권장 처음 왔는데 좀 과자가 참 맛있었습니다. 8년 전에 온 때보다 또 인민생활이 향상되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.